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제 배운 스타카토 엑서사이즈 어땠어요? 어렵죠? 맞아요. 천천히 꽤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레슨은요. 어제보다는 조금 쉬워요. 항상 제일 처음 나가는 곡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배울 곡은요. 어제보다는 쉬운 연습곡이랍니다.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죠. 처음 악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패턴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패턴을 찾아보면 어느 손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오른손을 먼저 봐도 되고 왼손을 먼저 봐도 되는데요. 보통은 왼손을 더 먼저 보기는 해요. 자, 왼손을 보니까 첫 번째 마디는 없고요. 두 번째 마디에 원, 그 다음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한음에서 둠으로 second에서 third로 fourth로 fifth로 점점 하나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탑 노트는 그대로 있고 아래 음만 하나씩 내려가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는데 일단 그림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첫 노트가 어딘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첫 노트는 어디에 있죠? G. 어떻게 알아요? 베이스 F에서 한음 올라간 거니까 G죠. 사실 선생님이 아까 G 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G예요. 그 다음 마디를 보면 또 똑같네요. 1, 2, 2nd, 3rd, 4th. 그래서 왼손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손을 한번 볼까요? 오른손은 middle C에서 시작해서 D, E, F, G 그냥 스텝업이네요. 그리고 다시 또 스텝업 하는 거예요. 아, 쉽다. 오른손은 그죠? 그리고 왼손만 코드가 조금 나오는데 맨 처음 자리만 잘 찾으면 이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패턴을 알면 곡을 치기가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두손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먼저 right hand은 middle C에서 시작하고 left hand는 G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자, 천천히 한번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G 올라가는데 왼손도 G가 있죠. 같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G, 그리고 second, third, fourth, 그리고 fifth로 갈 때에 다시 C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C, F, 그리고 오른손 G고요. 왼손도 또 G예요.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요. C, F, G 할때 G가 같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C.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른손 G일 때 왼손도 G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왼손이 C로 내려갈 때 오른손도 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G. 이렇게 두 손을 칠 때에도 패턴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칠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second 라인으로 옮겨가 보면 second 라인은 두 번째 라인 왼손에서 시작하고요. 첫 번째 롯은 베이스 C. 아래에서 두 번째 C니까 베이스 C죠. 그리고 one, two. 그 다음은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그래서 G죠. skip and skip. one, two. 그 다음은 Step down, skip, skip up, skip down. 왜냐면 라인에서 라인으로 skip, 또 여기서 여기 skip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왼손이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죠? G.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라인에서 space 노트인데요. 라인에서 space 노트는 right next to each other이면 second이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fourth 사도죠.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럼 left hand는 G, skip, skip up, skip down, and step up이고요. 오른손은 앞에 두 마디는 아무것도 없다가 세 번째 마디부터 E, C, middle C, E, C. 그래서 skip, skip, step u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컨 라인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눈에 얼른 얼른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세컨 라인만 두손 같이 갈게요.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Step down. Skip down이죠. Going up and down and then step up. Two, three, go. 두 손이 같이 들어오면 쉬워져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요, 학생들이 이렇게 치기도 해요. 아니에요. 손가락 번호가 같은 게 아니고 방향이 같은 거예요. Up and down으로. Step up, two, three, four. 기억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라인으로 가보면, 맨 마지막 라인은, 얼른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요? Right hand가 이번에는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반복이죠. First,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까지 가요. 그리고 left hand는 어디죠? 맨 위에 스페이스니까 G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손 같이 갑니다. Ready? Go! C, D, Rest. 2. 어때요?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언제 가요? 중간 라인이 헷갈리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first 라인하고 third 라인은 오 인터벌로 보니까 코드가 쉽죠? 그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쓱 패턴을 알았으니까 조금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템포는 76, 76에서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D.6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틀리고 두 번을 칠수 있으면 그 다음 템포로 옮겨가세요. 자, 그 다음 템포는요, 92, 92예요. 92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라인으로 움직여갈 때 많이들 멈춰서요. 바로 C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있다가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템포에서 익숙하게 칠 수 있으면 그 다음 템포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템포는 112, 110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그 전 템포가 더 어렵긴 하고요. 자, 그래서 매일마다 세 번째 날에는요, 이 템포에서 다섯 번을 치고 그 다음 다시 96에서 세 번을 치세요. 아시겠죠? 어땠어요? 이번 곡은 그닥 어렵진 않죠? 하지만 중간에 틀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특히 첫 번째 라인에서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갈 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에서 세 번째 라인으로 넘어갈 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템포에 맞춰서 연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또 내일 다른 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